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요. 요즘처럼 기온차가 심할 때는 심혈관 질환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치료비 부담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혈압이 높아 약을 먹고 있는 60살 이성자 씨. 별일 없겠지 하고 버텨왔던 평소와 달리 오늘은 서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비슷한 고혈압 증세가 있던 지인이 최근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떴기 때문입니다. 쓰러지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약을 몇년 전서부터 혈압약을 복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겁이 나길래 계절도 바뀌고 그래서. 실제로 심장과 혈관은 기온차에 민감한 기관입니다. 혈관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수축 또는 이완을 하는데 기온차가 갑자기 커지면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노인의 경우 얇은 옷차림으로 집 앞에 있는 신문을 가지러 나왔다가도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심혈관이 기온차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심장질환 사망자도 점차 늘어나 지난해에는 뇌혈관 사망자를 제치고 사망 원인 2위로 떠올랐습니다. 또 치료가 쉽지 않아 일단 걸리면 가계에 큰 부담을 줄 만큼 병원비도 무겁습니다. 다행인 건 심혈관 발병 요인의 90%가 금연과 식이요법 등 평소 생활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염식 그리고 기름기 있는 음식 피하고 규칙적인 과식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을 드시고 적절한 운동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특히 고지혈증과 비만, 당뇨 등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은 하루 한 알씩 저용량 아스피린을 먹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